자, 이번에는 전기차의 진심이고 차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를 살펴볼 거예요. BYD 중국 회사고 빌드 유어 드림. 야, 이거를 이 풀네임을 이렇게 새겨놓으니까 이거 되게 색다르네. BYD는 그리고 애초에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였고 배터리 회사로 좀 기술력을 축적하고 자본을 확대한 다음에 중국의 국영 자동차 회사를 하나를 인수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만들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테슬라, 도요타 그 다음이에요. 폭스바겐 그룹, 독일의 뭐 BMW, 벤츠, 한국차, 뭐 기아, 현대 이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BYD가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몇몇 모델을 좀 테스트 주행을 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모델, 가능성이 가장 큰 모델을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자, BYD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기본적인 구성은 뭐 다른 전기차 플랫폼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지금 전기차들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BYD는 인산철 배터리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산철 배터리가 밀도가 좀 떨어진다고는 알고 있는데 BYD 같은 경우는 밀도가 상당히 높은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것도 특징이에요. 보통 전기차 배터리와는 이 팩 자체의 느낌이 다르죠. 테슬라가 처음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이렇게 전시했을 때보다 뭔가 더 견고해 보이고 잘 만든 것처럼 보여요. 서스펜션 구조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앞뒤 전기 모터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하는 모델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BYD는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차 다 만드는데 전기차도 라인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름들이 한, 송, 당, 진, 뭐 당나라, 진나라, 한나라 막 이래요. 그래서 저 한을 먼저 가져온다고 하고 저 한은 좀 그랜저 정도 되는 크기의 전기차입니다. 자, 저 아토 같은 경우는 BYD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이제 아이오닉 같은 느낌의 자동차고, 자, 아토 뒤에 이제 숫자로 표기를 하면서 자동차를 나누고 있고요. 이 차는 이제 BYD 한, 아마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동차입니다. 디자인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년 전에 뭐 베이징 모터쇼, 상하이 모터쇼 때 이 봤었던 BYD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동차라고 느껴집니다. BYD 엠블럼 떼고 뒤에 한자로도 엠블럼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 떼면 중국차 같은 느낌이 거의 들지가 않죠. 오히려 막 테슬라 모델 S보다도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 공기 역학적인 설계까지도 이루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표면들도 매끈하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닛이 차체를 덮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도 독일 자동차나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보닛이 패널을 덮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캐릭터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 이게 중국차에서 이런 세심하고 섬세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NFC 로고가 있습니다. 자, 아마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방식들 그런 것들도 채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중국차스럽다고 하는 디자인들은 막 치장도 많이 하고 액센트도 많이 주고 뭐 화려한 선들을 많이 꾸며놨다면 이 차는 정말 매끈해요. 그래서 중국차 같은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기아 로고 바뀐 것보다 BYD 로고 바뀐 게 더 예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문 여는 감각 이런 것들은 독일차 같은 느낌은 아니고 현대기아차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안쪽에 잡아주는 부분들이 현대기아차 방식이랑 거의 동일해요. 뒤는 앞쪽보다는 훨씬 더 기교를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도 LED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도 예쁘고 꽤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저차 봐봐, 실 봐봐, 실 BYD 실. 저 뒤가 약간 벤틀리 짝퉁 같잖아. 이 차는 약간 아우디 느낌들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습니다. 참고로 저 BYD 실도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름이 한인데 이 밑에 3.9세컨, 보통 뭐 4륜 구동이나 엔진 뭐 배기랑 이런 것도 적어놓잖아요. 3.9초다. 우리 제로백 3.9초다. 이거 괜찮다. 트림을 제로백으로 재는 거예요. 아, 나 한 3.9타. 나 한 5.1타. 막 이런 것처럼 3.9S.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상당히 뭐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게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는 중국차들 봐도 단차도 심하고 뭔가 고장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인 소재 같은 경우는 가죽이거든요. 이거 가죽인데 질감은 뻣뻣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독일차나 영국차처럼 부드러운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이런 실내 소재도 좀 값싼 느낌이 들지 않게끔 꾸며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디자인은 좀 투박하긴 하네.
이 크리스탈 조각해 놓은 건 BMW고 앰비언트 라이트만 이렇게 들어오고 다이노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노디오도 이제 폭스바겐이 주로 쓰는데 다이노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릴 디자인도 예쁘게 해놨네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이런 기본적인 이 아이콘들은 테슬라와 많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색깔 바뀌는 거나 조절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이란 자동차가 좀 프리미엄 느낌도 강하고 최고 출력도 한 500마력까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뒷자리 공간까지 확보한 그런 모델입니다. 세단 전기차 중에서는 경쟁력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의외로 세단 전기차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고가 높은 것도 아니고 실내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출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가 갖춰야 할 요소들을 전부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오히려 독일 브랜드보다 앞서 있는 구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현대차가 조금 자극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륜 모델 그리고 4륜 모델 이렇게 나뉘고 최고 출력도 꽤 높은 편이에요. 전기 모터의 파워가 다른 브랜드보다는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500마력 정도 그리고 300마력 넘는 모델 이렇게 갖추고 있고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차는 무조건 싸야 돼. 중국차는 저렴해야 되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잘 맞춘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했었던 중국차들 몇몇 있잖아요. 캠보, 동풍소콘 제가 다 리뷰를 했었는데 다 처참하게 조금 망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BYD는 자본도 확실한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허 같은 경우도 다 출원을 해놨고 그래서 마음을 먹고 노리고 온다면 국내에서도 좀 반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판매했었던 전기차 중국차는 확실히 다른 수준을 갖추고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BYD 씰이라는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6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모델. 공기 저항 개수를 위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을 취한 것도 아이오닉 6와 동일하고요.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잠깐만요. 자, 실내는 거대한 실내는 거대한 디스플레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실내에는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 디스플레이는 버튼 하나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90도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간소화된 기어 레버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뒷모습은 약간 벤틀리 테일램프 느낌도 나고 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네임을 이렇게 풀로 써놨습니다. Build Your Dream, BYD. 자, BYD 실도 우리나라에 판매될 예정이긴 합니다. 과연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모델이 국내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살펴보죠.